최근 적은 돈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슈테크가 MZ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슈테크란 신발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슈즈와 재테크가 합쳐진 단어로 희소성을 지닌 한정판 신발을 구입한 후 나중에 더 비싼 가격에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재테크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품목에는 나이키 덩크로우, 나이키 에어조던, 뉴발란스 992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판 신발은 추첨 시스템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당첨된 소비자만이 정가로 신발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펀드나 주식 등 금융 투자와 달리 진입 장벽이 낮고 초기 투자 비용이 적어 거액 투자가 어려운 MZ세대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리셀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2021년 5월 리셀 플랫폼 크림의 월간 순 이용자는 45만 명으로 2020년 5월에 비해 이용자가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소장 가치가 있는 한정판 제품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금융 투자에 비해 안정성이 보장되는 시장입니다. 미국 투자은행 코엔 앤드 컴퍼니에 따르면 세계 스니커즈 리셀 시장은 2019년 기준 20억 달러 규모였지만 2025년에는 약 60억 달러로 약 3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Z세대는 상대적으로 노동소득보다 투자를 통해 돈을 벌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하고 워라벨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일보다 자신의 삶을 즐기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MZ세대에게 슈테크는 그들만의 새로운 재테크 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